자기야. 응. 저기 꽃들 너무 이쁘지 않아? 응.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고 있... 응. 어이, 아까부터 나만 떠들고 있자뇨. 뭐라도 얘기 좀 해보지. 그럼 그거 암? 응? 뭐? 꽃이라는 게 원래 식물의 생식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꽃가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수분을 하고 씨앗을 번식하기 위해 저렇게 활짝 피어있는 거임. 뭐? 그러니까 식물을 사람이라고 치면 꽃은 성기를 덜렁거리면서 밖에다 꺼내두고 있는 느낌이지. 이런 씹스... 호수 진짜 넓다. 그치 자기야? 응. 저 호수 크기만큼 자기를 사랑해. 응. 야. 응? 대답. 아, 잠시만. 그 전에 아까 호수 크기만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크기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넓이야? 아니면 부피? 넓이 아닐까? 아하. 그럼 정적분을 이용하여 호수의 면적을 알아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군. 뭐? 어디 보자. 우선 호수의 면적을 함수로 나타내 보면. 그러므로 호수의 면적은 55,660.87m³이 나오니까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 한다 치면 넌 나를 55,661m³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는 55,662m³만큼 너를 사랑한달까? 우리 집 다 왔네. 들가셈. 집 가면 연락함. 저기, 응? 라면 먹고 갈래? 노노, 배부름. 아니, 진짜 라면 먹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걸 먹으러... 우리 오늘 이미 1일 권장 섭취 칼로리 초과해서 뭐든 여기서 더 먹는 건 좀... 아우, 시벌 답답해 뒤집었네. 이 새끼 비유가 뭔지 모르냐? 떡 치러 가자고, 빡퉁 새끼야! 아,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뭐라고... 잠시만, 그럼 나 그거 좀 사올게. 그거라면... 오늘 할 줄 몰라서 안 챙겨왔거든.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다 서웠어. 기다렸지 자기야. 그럼 시작해볼까? 새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응? 나가 심리학 전공이란 걸 까먹었나 본디. 그렇게 나올 건 예상하고 이미 준비해뒀거든. 잠깐만 자기야. 생각해보니 여기서 역까지 거리가 2km라고 했을 때 내가 성인 남성의 평균 보행 속도인 1.38m/s로 걷는다면 대략 14.2분이 걸릴 예정이니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